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Athen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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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죠? 스트레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Athens. Athens. 이 단어가 뭘까요?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아테네라고 합니다.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. Athens. Athens. 전혀 다르게 들리죠? Athens 이렇게 발음이 들리죠? 아테네 하면 안 됩니다. Athens. Athens. Pal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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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몸입니다. Palm. Palm. 손바닥을 의미하죠. 손바닥 야자나무 또는 종류잎 네. 손바닥 야자나무 종류잎을 말합니다. Palm. Palm. 이때 L은 발음이 안 됩니다. L은 사일런트라 해가지고 Palm. Palm. 세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Activi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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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이 음절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거를 Activity 그럽니다. Activity. 활동, 활성, 행위. 흔히들 활동을 의미하죠. Activi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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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tivity 하면 안 됩니다. 미국인들은, 네이티브인들은 Activity라고 하는데 Activity. 그럼 네 번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. Examp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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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음절에 스트레스 있죠. Example이 아닙니다. Example. 이음절이죠. Examp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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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사례, 어떤 예, 본보기, 모범, 예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Examp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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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Jujub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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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죠. 근데 어떤 네이티브인들은요, 주즈비, 비라고도 합니다. 주즈비, 주즈브, 주즈비. 주즈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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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즈브. 대추나무입니다. 우리가 가추나무, 대추 열매가 되겠습니다. 주즈브, 주즈브. 다음 마지막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Dionysus. Dionysus. 여러분들 BTS 좋아하시죠? BTS의 유명한 히트곡 뭐 디오니소스라고 그러죠. 디오니소스. 우리 한국인들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네이티브 발음은 그렇지 않죠? Dionys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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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Nysus. Nysus 그러죠? Dionys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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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별명으로서는 뭐 우리들 흔히들 말하는 한국식 발음을 하면 바카스라고 합니다. 그죠? Dionysu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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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서 30번째 한국인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